이야기 내용은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채워나갈 내용들입니다.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워나갈 내용들이에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 팀의 프로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뱅크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겠죠. 그래서 is a business입니다. Like other entities, firms. 근데 약간 다르죠, 그죠? Slightly different than from others.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첫째는 여기 non-profit oriented입니다. Non-profit. Non-profit oriented.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오픈뱅크 자체가 이게 왜냐니까 첫째 오픈소스이고 그죠? 오픈소스라고 해서 다 비영리인 건 아닙니다만은 소스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베이스고 커뮤니티에서 유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프라핏을 추구를 필요하죠. 추구한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Need profit이라고 그럴까요? Need profit. 그래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To operate, mate, and 뭐라고 해야 되나요? Proceed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는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뱅크 자체가 다른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엔티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또 증권사나 은행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픈소스와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중간적인 중간 정도의 어떤 조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도 있고 반드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어야지 이게 조직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형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수익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수익이 최고, 지상 과제, 지상 최고의 목적인데 오픈뱅크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떤 공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적인 번영, 다 함께 번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사기업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텐데 이 조직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n organization 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이 없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리고 in each member or division has its unique role.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그러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organization, 맞죠? The organization needs fund. 그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Fund, money입니다. Money or income. 수익,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Or profit.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이윤이 있어야지 to proceed the project. 이 프로젝트 자체는 뭔가요? 스탠다드 커런시를 다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istribute to the standard currency. 뭐죠? NIB이잖아요. NIBs. 이거 worldwide. 전 세계의 각국 정부에 다 스탠다드 커런시를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뱅킹 모듈을 만드는 거죠. A banking institute라고 해야 될까요? Organiz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Banking institute. 마찬가지 worldwide입니다.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그러한 은행을 만들어야 되고 은행뿐만 아니라 인슈어런스도 필요하죠. 인슈어런스 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 펌 브로커리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요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뱅킹과 인슈런스와 브로커리지 펌을 월드와이드 전 세계 전역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오픈뱅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론상으로만 우리가 정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모형 프로토타입을 소스 코드로 작성한 코딩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실제로 표준화폐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실제로 은행과 보험과 증권사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은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시키고 진행해야 되겠죠. 단지 학습만을 위해서 코딩 학습만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코딩 학습도 한 가지 효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나요? 파트너십도 필요하죠. 그죠?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파트너라고 하면은 이 기존에 있는 뱅킹, 그죠? 뱅킹, 뱅커, 인슈런스 컴퍼니 그리고 또 브로커리지 펀드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어떤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인지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요 빈칸에 채워 나가야 될 내용이고 이것도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 담당하는 거 코딩이죠. 코딩을 하는 것은 이제 팀 주피터가 실제로 코딩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요 조직의 플래닝과 제네럴 매니지먼트를 누가 할 것인지 요 빈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 주시고 그럼 마찬가지 마케팅도 여러분이 채워 주시고 코딩은 저희가 해 나갑니다. 코딩은 저희가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에도 마찬가지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이것도 그죠? 스펄팅 프로덕션과 에듀케이션 컨텐츠 이것들을 다 같이 여러분들과 팀 주피터가 함께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를 무대로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 구조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오픈뱅크 자체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죠? 이제 어코퍼레이트입니다. 어코퍼레이트니까 폰트를 좀 바꿀까요? 어코퍼레이트니까 리걸 펌으로 보면은 어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한국의 실증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은행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금도 필요하겠죠. 펀딩을 해야 됩니다. 펀딩은 펀딩 다음 글로벌 마니 마켓 보통 이제 통상 이게 IPO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IPO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IPO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5년 이상의 어떤 기업 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More than 5 years financial statement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IPO는 아니고 그리고 ICO는 이거는 이제 많이 쓰이는 자금 펀딩 방식이죠. 그런데 오픈뱅크는 ICO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여하가 불문하고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는지는 다음에 또 기회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Doesn't plan to do ICO. 그러면 이제 펀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이 어디서 이 자금을 모집할 것인가? 오픈뱅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 투자은행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뱅크니 캐피탈 필요한데 요것을 필요한 이유가 투자 그러니까 예금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프로텍트 예금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뱅크 어카운트 오너
and investor. 그죠? debtor. debtor. 인베스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인베스터 뱅커를 설립하기 위한 인베스터. 투자은행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투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투자자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인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 캐피탈이죠.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는 뱅크, 인터넷 은행이라고 할까요? 인터넷 뱅크. 이게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이면은 1 billion USD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1 billion USD를 어디서, 이게 최소 자금이에요? 최소 자금이고 실제로 미니멈이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billion 정도 필요합니다. 그죠? 10 billion. 한국 돈으로 1조 원이죠. 그죠? or 1조 원 KRW. 오퍼레이션. 그럼 이 금액, 이 돈이 1조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여기에 운영이 될 거라잖아요. 그럼 1조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하는 것은 펀딩입니다. 근데 IPO도 아니고 ICO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단계를 하면 첫째는 지금이 5월 1일이니까 메이 퍼스트잖아요. 메이 퍼스트부터. 그래서 언제까지냐니까 메이, 준, 줄라이. 줄라이 30까지 완 그죠?까지 석 달간입니다. 석 달간 코딩해서 complete coding of open bank. open bank. 그죠? 요 세 가지 모듈, 오픈 뱅크의 뱅킹 모듈과 인슈어런스 모듈과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을 다 코딩할 겁니다. 뱅킹, 인슈어런스, 그리고 스탁 익스체인지. 이 코딩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8월 달 넘어서게 될 거 아니에요? 8월 달 넘어서서 이제 펀딩을 글로벌 머니 마켓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니까 예정적으로 한다면 오거스트죠. 오거스트에서 펀딩을 받게 될 텐데, IPO는 5년간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ICO는 그냥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 IPO와 오버 더 스탁이라 그러는데, OTC 거래는 오버 더 스탁. 오버 더 카운트죠. 카운트 OTC. 거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지분을 모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자금을 1조 원을 모집하는 건데, 이 방식도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ybe입니다. maybe 중간, 그죠? maybe 중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middle way라고 해야 되나요? middle way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네? between IPO and ICO. 아니죠. OTC. 그죠? 공모와 사모의 중간적인 수준에서 요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 그래서 7월 말까지 요 코딩이 완성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과정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진행해야 될 텐데, 요것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 단계인데, 첫 번째가 요걸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하는 게 낫겠네요. 첫 번째 방식이 제주도의 국한에서 하는 겁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하는 것은 요 어플라잉 오픈뱅, 우리가 코딩하는 거죠. 요 코딩 끝난 것을 오픈뱅크를 onto 제주도 아일랜드 코리아. 인구 60만이죠. 그렇죠?
population of 60만 명. 요때 한번 이제 요걸 진행을 해서 자금을 모집을 해서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리안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요 단계는 코리아를 코리아 한국에다 적용하는 거죠.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는 거죠. 5천만 명이고 세 번째 단계가 월드와이드입니다. 월드와이드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더 월드입니다. 그죠? 인구는 70억이 되겠죠. 좀 더 가야 되나요?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네. 이렇게 됩니다. 요 세 단계로 진행을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딩을 끝내는 거고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코딩이 끝났다. 프로토타입이 동작한다. 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한번 요 OTC와 IPO 사이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제주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다. 이게 이제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을 대상으로 똑같은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월드와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때쯤이면은 이제 IPO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때는 IPO를 물론 5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요 경력으로서 IPO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IPO고 요것은 이제 글로벌 마니 마켓이죠. 마니 마켓 어디가 있나요? 뭐 상하이도 있고 뭐 토론토도 있고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서울도 있고 동경도 있습니다. 등등등. 그죠? 이 단계에는 순수하게 OTC 방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버 더 카운트 방식이고 이 방식은 OTC와 IPO의 중간. 그죠? Between IPO and OTC. 요거는 IPO. 이렇게 됩니다. OTC, IPO와 OTC 사이 IPO.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십입니다. 셰어홀더의 오너십들인데 예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주피터가 현금 뭐 천만 원을 내놓고 뭐 어떻게 한다. 요렇게 샘플이에요. 해서 요 디비전 오브 오너십도 코딩을 해 나가면서 점점 요것을 채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목표, 첫째 해의 목표, 두 번째 해의 목표. 첫 번째 해는 제주도에서 요걸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언제부터냐니까 그럼 오거스트입니다. 오거스트 8월 달부터입니다. 2018년 8월 달부터 첫해, 둘째 해, 첫해는 한국에서 요란 활동을 할 것이고 두 번째 해에서는 한국에서 하고 세 번째 해에서는 이렇게 세계 전역에서 요 똑같은 모듈을 구성하게 됩니다. 총 네 단계가 되네요. 첫 단계는 코딩하는 단계, 그죠? 코딩 단계가 있고 스테이지로 나누게 되면은 보자 이렇게 할까요? 1. The first stage. 갑자기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12로 할까요? 13 정도로 할게요. 이는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이고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고 이때는 코딩입니다. 코딩 오픈뱅 코딩한다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코어 모듈에 이 펑션들 여기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이 대략 한 4,500개 될 거예요. 이 4,500개의 다 채워 나간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커런시부터 해서 그리고 또 뱅크도 있고 정권도 있고 뱅크도 있고 있잖아요. 요 내용들을
각각의 펑션들, 지금 이름만 정의되어 있는 이 펑션들을 실제적으로 소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채워놓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대시를 하면 8월 1일부터 그렇죠? 8월 1 8월 1일 1인데 2018이죠. 18년부터 7월 30일 이게 언제냐니까 2019까지는 요거는 제주도에서 진행합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오픈뱅크를 제주도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야지 좀 더 보기 좋겠죠? 그러면서 코드를 좀 더, 그죠? 코드를 좀 더 딜리버리, 뭐라노? 좀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완전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코딩이 됩니다. 코딩, 퍼스트 스테이지 코딩, 세컨드 스테이지 코딩.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서드 스테이지가 되겠죠? 요것은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코리아. 되는 거. 서드 스테이지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단계는 펄스가 되죠. 스테이지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월드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코딩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요 지금 다 빈칸이잖아요. 다 비어있는 칸들을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